아니 그뭐 안철수 신당 창당 발기인 신청을 하래요. 내가 이제 근데 나는 이상하게 그 진중권이도 그렇고 그 유선주라고 뭐그 가습기 근데 걔는 이제 뭐 헌법 기초 뭐 저기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한 것 같더라고. 내가 조금 이제 그좀 얘기 좀 하고 싶어가지고 친구 신청 이제 페북에 신청했더니 그 X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거기도 반응이 없더라고. 근데 참그그 여자 태도도 이상한 것 같아. 좀 수상해. 무엇 때문에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 이제 발기인데 그 신청하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뭔가 조금 좀 찜찜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어저께 제가 갔잖아요. 그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저 혼자 있었어. 다 저기 당원들이고 저기고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한 사람도 수용 못 해주면서 무슨 정치를 하냐고 그러냐고. 정치를 하려면 온 국민을 수용해야 돼요. 내 의견은 그래. 내 생각은 검사는 남의 죄를 논하려면 자기는 되도록이면 바르게 살아야지. 안 그래요? 자기는 더럽게 살면서 어떻게 남의 죄를 논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내가 그 뭐지? 문재인 저기 하면 윤석열이도 그거 끌어내려야 돼요. 왜냐면 아니 사기꾼 그 범죄자하고 눈 맞았으면 지가 검사복을 벗고 그냥 그 여자하고 결혼했어야지. 결혼하고 검사를 하고 차 앉아 있어. 아니 그러면 사기꾼을 검사하다가 저기 했으면 그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어요? 나는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느냐 그거 궁금해요. 어쨌든 그 장모도 지금 뭐 뭘로 해서 재판 중이라며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아니 내가 문재인 정부에서 뜨악하는 일이 너무 많아. 왜냐면 기대를 했는 지들이 솔직히 나하고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박근혜 때까지 나는 그들이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서 지지했고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완전히 반대인 거야. 이거는 자한당보다 더 저질이야. 이대로 가면 솔직히 자한당을 밀어줄 수밖에 없어. 한 사람도 수용 못 해주는 사람이 그리고 뭐왜 그리고 개인이라고 치부하냐고. 아니 개인 말을 안 듣는 게 단체 말을 힘이 있어서 들어주는 거야? 개인 타령하는 사람들은 이거 경계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꼭 누구 선동해라 이거냐나 때를 만들어라. 혼자 할 수도 있고 여럿이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어쨌든 조금 그러게 이제 슬픈 일이야. 슬픈 일이야. 근데 안철수를 기대를 했는데 가슴이 답답해. 근데 뭐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지 뭐. 근데 뭐 이렇게 발기인데 참 참석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다음에 뭘 하든지 하지. 이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또 활동하는 것도 좀 그렇고. 자한당 것들은 똥인지 오줌인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못 가리고 이제 그 윤석열이가 지들 입맛에 막그좀그저 입맛에 맞는 건 윤석열이 그냥 제대로 이제 지가 지 거는 뭉개고 앉으면서 남 저기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기 하니까 무슨 뭐 대통령까지 밀고 앉아 있고 뭐 대통령감이라는 등 대통령 하자는 등 헛단 소리 하고 앉아 있고 응? 그거는 지난 정부 때 마찬가지였잖아요. 윤석열이가 댓글
그 수사해가지고 자천되니까 그 더민당 그 민주당 것들이 아주 환호를 했잖아요. 이건 모르겠어. 시계가 돼서 아무튼 이제 그 더민당 것, 자한당 것들이 이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제 입맛에 맞는 건 아니고 이제 저기 그 하우니까 이제 열광을 해가지고 뭐 대통령 후보 2인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거는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나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댓글 그거 저기 수사하니까 응? 근데 그 댓글 그거 혹시 드루킹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박근혜가 좋은 일을 해줬는데 윤석열 댓글 조사팀 해체시키고 윤석열을 자천시켰다며요. 그럼 끝까지 팠으면 드루킹이 나왔을 수 있어. 아니, 아, 그때는 드루킹이 또 박근혜 편을 들었나? 아니, 어쨌든. 좀, 그거는 좀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계속 조직에 이제 그 지지자를 바꿨던 것 같긴 해요. 그 사람들은 뭐 깡패 조직보다 더 끈끈하다고 뭐 누가 그러더라고. 저기 누구지? 그 가로세로에서 강경석이가. 나는 요번에 이게 김건모 거는 이상한 게 가로세로한테 마음이 가요. 김건모보다는. 김건모가 나쁜 놈 같아. 모르겠어. 아무튼 뭐 그래도 내 마음 가는 대로 해야지 뭐. 왜 마음 가는 대로 이제 지지를 해줘야지, 응원을 해줘야지. 아무튼 저기 이제 그 박근혜 때 댓글 수사하다가 이제 그 자천했잖아요. 근데 그 자천 이유가 그러면은 그때 이제 윤석열이가 결혼을 했나? 그 이제 그 뭐 불문율인데 그 피해자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뭐지 피의자?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어쩐지 하고 이제 바람 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근데 그 후에 검사놈이 내연녀가 있다는 것도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법을 어긴 거잖아. 그것도 헌법 위반이에요. 지금 와이프 몰래 저기서 그거는 예전에는 법을 어긴 거잖아. 지금 간통법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민사로는 또 소송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검사 새끼가 법을 어겼잖아요. 아니 진짜 개꼬라지야. 진짜 개꼬라지. 똥이다 똥. 그러니까는 이제는 앞으로 만약에 저기 하면 검사 판사들은 그 주기적으로 사생활 검사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좀 저기 하면 사퇴시키게끔 그러니까 알아서 나가게끔 해야죠. 누가 뭐 자르고 어쩌고 해서. 응? 아니 지들도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누구를 범죄를 하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옛날에는 남이 잘나간 거 시기해서 뭐 해서 범죄자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범죄자가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내가 보면 지금 그때도 그런 범죄보다는 응? 지금은 뭐예요? 진짜 범죄자는 다 법을 이용해서 빠져나가고 이제 나같이 힘없는 사람만 이제 지금 이제 그 저기를 하잖아요. 나 지금도 막 그 순간적으로 확 저기 올랐어. 지금 막 소름이 확 저기 지나갔어. 뭔가가. 응? 이게 지금 법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있잖아. 안철수도 그거를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안철수하고 좀 여러 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 그렇다고 내가 거기 당에 들어가서 뭐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나는 무당파. 예전에 뭐 저기 박근혜 탄핵 때 이제 광화문을 가니까 뭐 양심당이라고 하면서 자꾸 나보고 당 가입하래요. 그래도 난 싫다고. 오르면 지지는 해주겠지만 당 가입은 안 하겠다. 응? 그랬어요. 난 가입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어떤 당에 적을 두고 싶진 않아. 내 성격이 그렇거든요. 내가 솔직히 우리 식구라고 그래서 잘한다고 뭐 칭찬하고 그 못해도 막 감싸주고 그런 성격이 못되거든. 못하면 바로 지적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기 그 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그 괜히 그러다가 뭐 또 뭐 내부 총리라는 어째 거딴 소리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기 하는 거지. 적을 두지 않는 게 좋아. 나는 그냥
올로리 그 호를 단신 1인자로 살 거야.